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퓨처지, 푸마 퓨처지와 그 다음에, 팬텀 GT, 요두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제가 분류했던 걸로는 이두 제품은 사실은 이제, 컨트롤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터치라고 해도 되고, 사실 크게, 그래서 크게 뭐그 제품의 특성이 벗어나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제품이다. 그래서 이두 제품을 비교를 함으로써 각각의 제품의 특징, 그 다음에 장단점 아니면 뭐 어떤 차별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그 푸마와 그 다음에 나이키의 대표적인 일반적으로는 보통 스피드 사일로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 있는 게 이제 베이퍼 14 최신 제품이고, 이게 저기 울트라죠. 울트라의 MG 스터드고, 이건 에이지 스터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푸마에서는 사실 이 에이지 스터드에 해당되는 제품이 사실은 이러한 형태의 FG 에이지 타입으로, 실질적으로는 뭐그 현잔디에 해당되는 구장 정도의 상태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스터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조금 그 인조잔디가 뭐 천연잔디에 가까울 정도로 잘 가공되어 있거나 관리되어 있지 않으면 이 스터드를 사용하기는 힘들죠. 반면에 이제 그래서 대안으로 찾는 게 보통 이 스터드고, 실제로 이제 퓨처지에서 이제 이 스터드가 나오긴 하니까, 이 MG 스터드가 나오긴 하니까, 신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피드 사일로. 제가 유튜브를 라는 걸 사실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축구화의 사일로에 분류라 있다는 거. 그래, 그 자체를 몰랐었어요. 그 자체가. 왜냐면,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여러 제품을 보고 사용을 하면서는 축구화에, 각각의 어떤 축구화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각 브랜드 내에서 여러 종류의 축구화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뭐 축구화 자체로서의 각각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프레테 모델 같은 게 94년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나오면 이 프레테가 과연 컨트롤에 해당되는 모델인가 하는 게 의문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94년에 제가 프레테를 처음 보고 신어봤을 때는 도저히 컨트롤 사이로에 해당된다 보기가 어려웠었고, 당시 아디다스의 광고는 예를 들면 뭐 회전율, 공의 회전성의 프릭성을 높여주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파워를 증가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거를 컨트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프레스 같은 모델이 컨트롤 모델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분류였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어느 시점에서 스피드 사일로, 그 다음에 컨트롤 사일로, 터치 사일로,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분류가 되는 게, 그 된다는 자체가 신기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한국에서는 뭐 포지션별 축구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뭐 그런 얘기는 사실 유튜브를 하고,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축구 리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하는 걸 보다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예를 들면 뭐 푸티헤드란 이런 데서 이제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사일로라는 용어를 단어를 사용을 하니까, 아, 사일로라는 게그 축구화를 어떤 큰 등급으로 특징을 분류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축구화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고, 그 다음에 볼 컨트롤이 잘 되면 잘 될수가 좋고, 그러면서 터치감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고, 그러면서 스프린트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방향전환이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좋고, 그런 거니까, 저처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축구화를 계속 살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모집법인 입장에서 보면, 다른 축구화가, 어떤 축구화, A라는 축구화가 B라는 축구화가 보다, 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구입을 하죠. 왜냐면 신기하니까. 호기심도 있고. 같으면 똑같은 제품을 살 필요가 없는데,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는데, 그 다르다는 거를 규정하는 게
스피드, 컨트롤, 터치 이런 건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최소한. 그냥 다른 소재, 다른 컨셉의 제품이다 이렇게 본 거지. 왜냐하면 모든 축구 선수는 기본적으로 축구화를 살때 터치도 좋고, 걸으면서 빨리 뛸수 있으면 좋고, 가벼우면 좋고, 그 다음에 물에 앉아주면 좋고, 물에 젖는다라도 빨리 마르면 좋고, 그 다음에 킥을 세게 찰수 있어, 공을 세게 찰수 보내면 좋고, 그 다음에 회전을 걸어서 프리킥이나 코너킥을 할때 회전 각도를 더 높일 수 있으면 좋고, 그런 것들은 모든 선수가 모두 자기들이 하는 축구에서 다 기대하는 요소들이니까, 그거를 특정 부분만 예를 들면 강조해서 이 축구화는 터치감을 극대화시켰다. 근데 터치감은 극대화됐는데 컨트롤이 안 되면. 근데 터치감이 극대화됐고 컨트롤까지는 잘 되는데 엄청 무거우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축구화는 엄청 빠른데 빠르게, 한 육상 스파이크 같은 신발인데 게임 중에 찢어지면. 그런 문제들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니까. 막연히 뭔가 어떤 사일로에서 분류를 한다고 하면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가슴이 받아들이기 이전에 머리가 못 받아들여. 오히려 가슴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재밌기도 하고 신제품이기도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스피드 사일로의 개념이 생기고 나서 머큐리얼 베이퍼 제품들이 나오면서 그전까지 아디다스에서 코파 문제아이라든지 그다음에 월드컵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레트가 나온 때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축구화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분류를 할 만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제품은 프레트가 나오면 프레트 아래 등급에 해당되는 버전으로, 이제 가죽된 버전으로, 예를 들면 액셀레이터의 뭐, 버전이 프레트 하급으로 나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슈퍼노바가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제품이니까 가죽 프레트 컨셉을 사용을 하는데 돌기 대신에 이제 전 가죽으로 된 버전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그랬었으니까 특별하게 어떤 제품을 사일로로 분류하는 데 익숙치가 않는 데다가 그런 모델들이 이제 제품이 축구화 시장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커지면서 각 브랜드들이 다양한 상품을 출하시키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 예상되는 과정이긴 했지만 거기에 인조가죽 소재가 들어오면서 제품을 좀더 다양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을 해서 나이키 아디다스가 그렇게 서로 각자의 방향으로, 개발 방향으로 쭉 나간 거는 맞고, 나이키와 아디다스란 리딩 브랜드들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브랜드, 뭐, 엄브로, 로또, 뭐, 아식스, 미즈노 이런 것들이 쭉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를 하면서, 가이 8, 90, 2000년대 중반, 2002년 월드컵을 전후로 해서부터는 가이 축구화 전성시대가 열렸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이제 온갖 다양한 제품들이 그때부터 실험이 되고 제품이 출시가 되기도 했고, 제 기억으로는 오히려 다양한 브랜드들이, 뭐, 디아도라, 로토, 뭐, 이런 브랜드들이 엄브로도 있고, 뭐, A라인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브랜드들이 품질을 놓고 경쟁을 하던 시대가 2000년 초중반이라고 봐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던 시절인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거대 공룡 두 마리가 살아남고, 나머지의 고양이 한 마리가 뒤를 따라다니는 식으로 가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구도가 완전히 재편이 됐고, 그 재편된 시장 구도가 당분간은 계속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계속 되는데 문제는 그 나이키가 99년, 98년 정도에 그 머큐리얼 시리즈를 제품을 출시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스피드에 대한 얘기, 축구화에서 스피드에 대한 요소를 처음 제품의 컨셉에 집어넣은 이후에 스피드 사일로라는 게 사실상 처음 생겨난 거예요. 처음 생겨난 거. 그러니까 그 이후에 프레테가 나오고 프레테와 그 다음에 뭐 코파 문디알 월드컵이 같이 팔리는 시절에 그 당시에는 뭐가 스피드고 뭐가 컨트롤이고 뭐가 터치고 이런 게 필요 없었던 시절이에요. 필요 없던 시절인데 제품을 다양화해서 각각의 제품의 특징을 브랜드 쪽에서
고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해서 판매하고자 하니까 어떤 주요 특징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전개한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소위 말해서 사일로 개념이 됐던 거고. 그러나 머큐리얼이 나오던 당시에 200g대 축구화를 아디다스나 푸마가 그러니까 상용화시켜서 계속 지금처럼 어떤 시리즈로 낼수 있을 정도의 제품을 만들어내지는 못했고 겨우 따라간 게 아디자로 같은 모델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스피드 사일로라는 것 자체가 확실하게 그 고객들에게 머리에 각인이 되고 그 스피드 사일로에 해당되는 뭐 큐레라든지 그 다음에 뭐 푸마의 예전에 아주 초경량 슈퍼라이트 모델들이 나왔었죠. 에보 시리즈에 나오기도 하고 아디다스의 F50 아디제로 같은 데 나왔을 때그 제품들이 공격수들이 사용을 하도록 또 유도를 하죠. 브랜드에서 그런 제품은 공격수들이 사용하도록. 그래서 지금 X 같은 모델도 살라라든지 뭐 베일이라든지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지금 X 모델로에 신고 이제 메인 광고 저 모델로 사용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분류 작업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사일로에 따라서 제품의 특징이 확인이 구분이 된다는 식의 어떤 세뇌 소비자들은 세뇌가 먹혀들었죠. 먹혀들어서 수비 보는 친구들은 뭐 나는 라모스가 반다이크가 TM4를 신으니까 수비수들은 TM4를 신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TM4를 신고 그 다음에 호날두나 이런 선수들이 베이퍼를 신으니까 공격 포드를 보거나 윙을 보는 사람들은 베이퍼를 신어야 된다. 근데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리뷰어들이 포지션별 축구화라는 개념으로 연결시켜서 계속 이제 축구 리뷰에서 부각시켜 나왔죠. 사실은 어느 측면에서는 그런 마케팅의 요소들이 소비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는 마케팅의 승리일 수 있고, 대신에 아쉬운 거는 그러한 브랜드들이 어떤 집요하게 파는 것들을 각 사용자들이 충분히 그거를 스스로 검증해 보는 단계를 거치지 못한 것들은 좀 아쉬운 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축구화라는 거는 뭐 모든 요소를 다 갖춰야 되니까, 스피드, 뭐, 컨트롤, 뭐, 다 갖춰야 되니까, 착용 편의성은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일러 개념 자체를 가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광고가 나오면 뭐, 그런 것들이 무슨 뭐, 컨트롤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아, 그런 거를 강조하는 축구화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하나의 사일로로 분류가 되고 그 사일로들이 포지션으로 연결된다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축구화의 포지션별 축구화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난감하죠.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본인의 포지션은 뭐고 센터백인데 뭘 잘하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떤 축구화가 어울리냐 이런 문의였는데 정말 답변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그런 축구화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실제 세상에는 그런 축구화가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수비형 축구화라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사일로 분류가 됐다고 해도,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그런 사일로가 점점점 지금은 더 의미가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 스피드 사일로에 해당되는 제품들의 특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퓨처와 팬텀을 비교를 할때 초반부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스피드 사일로 제품의 특징, 그러니까 98년에 머큐리얼이 출시가 되고 나서 그경에 그 알라인 같은 제품들이 나오고 하면서 나이키가 했던 거는 역시 경량성이었어요. 경량성. 그리고 그 경량성의 모티브는 육상화고, 육상 스파이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그 호날두의, 그런 제품의 이미지가 호날두의 폭발적인 드리블, 뭐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죠. 그러면, 스피드 사일로에 해당이 되고, 무게가 가벼워졌고, 실제 제품의 구조도 육상화 구조를 굉장히 유사하게, 형태를 띠고 있었고, 그래서 그 스피드 사일로의 특징으로는
어떤 브랜드든지 스피드 사일로의 제품이 해당이 되려 그러면 일단은 무게가 가벼워져야 된다는 거. 그런 측면이 이제 부각이 되죠. 부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 2021년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4월 시점에서 스피드 사일로라고 불리는 제품 두 가지, 나이키의 대표 모델인 머큐리얼과 그 다음에 울트라, 이 두 제품을 비교를 하면 같은 에이지, 그러니까 인조 고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이러한 MG 스터드와 그 다음에 에이지 스터드를 기본으로 한 이 두 제품의 무게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제품도 무게가 한 200, 5g 정도 되고 이 제품, 이 울트라 같은 경우도 한 200g 정도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무게가. 그러니까 인조구장 아니면 멀티그라운드에서 우리가 강력한 스프린트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맨땅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런 스터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천연잔디에 비하면 스터드가 박히는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스터드가 그라운드를 그립하는 그라운드 자체가 스터드를 그립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스프린트성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스피드 사일러에 해당하는 제품이 어떤 스터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제품의 기본적인 특징이 사실상 굉장히 반감이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제품, 축구화가 있고 스피드 사일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퍼,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이 아웃솔, 요 세 가지를 기초로 우리가 어떤 축구화의 특징을 반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퍼는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스터드라와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두 제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울트라인 경우에 울트라 갖고 설명하기가 되게 좋은 게 FG와 그 다음에 MG의 무게차가 40g 가까이 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울트라 축구화를 어느 그라운드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델은 스피드 축구화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터치 축구화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제품의 컨셉 자체가 그라운드에 따라서 애매해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FG 스터드가 달려있으면 무게가 165g에서 168g 뭐 이 정도로 이제 확 떨어지죠. 무게 200g에서 떨어지니까 35g 이상 아니면 거의 40g 가까이가 무게가 반감이 되는데 그게 이 오로지 이 플레이트 무게의 차이거든요. 이 플레이트 무게 차이인데 플레이트 무게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160g을 기초로 해서 푸마가 울트라를 만약에 제작을 했다고 했을 때 실제 무게가 200g이 되면 어퍼 무게가 경량화시킨 이 특징적인 장점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실제 제품의 무게가 확 늘어나고 그것도 무게 중심의 비율이 아웃솔 어퍼와 그 다음에 이 하단에 부착되어 있는 이 솔 플레이트의 무게 비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FG를 신고 그라운드에서 이 울트라 신고 플레이를 하는 것과 MG 스터드를 신고 그라운드에서 플레이를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축구화를 신고 플레이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사용하는 그라운드 환경이 단지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MG 스터드를 가지고 이 멀티그라운드용이니까 천연잔디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 멀티그라운드용 스터드를 가지고 FG 모델과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FG를 가지고 신을 때랑 그 다음에 MG를 가지고 MG 스터드를 가지고 천연잔디에서 플레이를 했다.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같은 착화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플레이트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플레이트가 아웃솔 플레이트가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되면 스터드도 다르고 어퍼와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신발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퍼 자체가 예를 들면 터치상에서 느낌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지면에 신고 뛰거나 할 때의 느낌은 미세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퍼가 스터드에 이 아웃솔 플레이트에 물려 있고 그 물려 있는 거는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데 그 발을 감싸고 그 다음에 감싸면서 발이 이 신발 전체의 무게를 이용해서 탄성을 이용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퍼가 예를 들어서 어퍼에서 전달되는 발의 압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거를 우선 가정을 하고
푸마 울트라는 같은 무게의 제품이 아닌 두개 다른 제품이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라운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솔플레이트에 따라서 이게 스피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터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분류를.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베이퍼는 어떠냐? 베이퍼는 무게를 달아보면 FG, 그 다음에 HG, 그 다음에 AG 상의 무게차가 10g, 플러스 마이너스 10g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이걸 신게 되면 한 205g이 된다 그러면 뭐 HG를 신으면 207g이 되고, 대신에 뭐 FG를 신으면 196g이 되고, 이런 식이 되니까, 베이퍼 같은 경우는 무게차가 그렇게 편차가 크지도 않고, 어떤 플레이트를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신발의 기본적인 특징이 변하지는 않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 제품은 스피드 사일로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범위를 확장을 시켜서 경량화, 그 다음에 스프린트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스터드 구조가 스피드 사일로에 해당되는 축구의 기본적 특징이라고 하면, 동일한 어퍼인 경우에 FG와 AG 스터드의 이런 차이, 이렇게 스터드가 차이가 나면 동일한 스프린트성을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봐야겠죠. 두 개의 같은 베이퍼죠. 머큐럴 베이퍼. 이건 슈퍼플라이라고 불리우는 제품이고, 이거는 일반 머큐럴 베이퍼인데, 신발은 기본적으로 솔, 아, 그러니까 어퍼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죠. 동일한 어퍼인데 아웃솔 설계, 스터드의 설계가 다릅니다. 근데 무게 차이는 특히 나지 않아요. 그러면 FG를 신었을 때는 이러한 쉐브론 스터드 구조 때를 때문에 스피드 사일로 해당이 돼서 공격수들이 신기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델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둥글게 형성되어 있어 인조 구장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이 쉐브론 스터드를 갖고 있진 않으니 이게 스피드 사일로 해당되는 제품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요 제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AG 제품을 우리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제 이런 리뷰가 그 프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프로 선수 어차피 천연대에서 경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 리뷰의 방향이 약간은 틀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이 FG 스터드를 가지고 실제 천연대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위한 내용을 우리가 추가를 해서 그 리뷰를 반영을 해야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리뷰를 할때 많은 부분에 그 중점을 두는 거는 전문 선수들이 아니야. 전문 선수들은 그냥 FG 천연단전 사, 아, 그 뭐죠? 플레이하는 선수들은 그냥 FG를 사서 신으면 되니까 자기 발에 맞는. 특별하게 뭐 리뷰 자체가 별도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퍼에 관련된 것들, 아니면 신발의 기본적인 특징과 관련된 것들만 선수들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문제는 다수의 아마추어들, 축구화를 소비시키고 있는, 많은 축구화를 소비시키는 다수의 아마추어들에게 있어서의 적정한 축구화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축구화 정보가 오히려 선수들보다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라운드 환경을 각 개인들이 정확히 평가할 수도 없고, 거기에 맞는 축구화를 찾기도 쉽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선수들은 편해요. 왜냐하면 FG 모델만 신으면 되니까. 근데 아마추어들이나 일반 동호인 수준에서는 플레이할 때뭐 풋살장 갈 수도 있고, 맨땅에서 할 수도 있고, 인조구장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인조구장도 뭐그 천연한데 가까운 형태의 인조구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주 그 1세대 터프 같이 거의 카페형으로 된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구화 선택이 선수들보다 일반인들이 사실 더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리뷰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축구화 리뷰를 하는 구독자들이 대부분 선수들이 아닌 일반인 이유가 그렇겠죠. 압도적으로 많은 게. 왜냐면 선수들은 알아서 그냥 FG 사시면 되니까. 문제는 이게 스피드 사일로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제품, 최근까지도 예를 들면 컨트롤이다, 터치라고 분류되는 이런 제품들과의 무게를 비교했을 때 과연 이 제품들, 스피드 사일러에 해당하는 제품들의 무게적 특징이냐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스피드 사일러의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우리가 여겨왔던 경량화에서 이 제품들조차도 무게가 200g대여서 이 머큐리알의 FG나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무게 편차가 크질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죠. 의미 없는 수준의 무게차이기 때문에 무엇을 스피드로 이제 사일로를 분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터치에 해당되는 코파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무조건 천연 가죽이면 하여간 터치죠. 근데 터치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 코파 센스나 그 다음에 TM4A이나 그 다음에 미즈노에서 하이브리드 타입이긴 하죠. 하이브리드 타입이긴 하지만 미즈노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모렐리아, 네오2, 네오3, 그 다음에 아식스 엑스플라이 프로 이런 제품의 무게도 230g을 넘어가진 않으니까 지금은 230g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면 코파 문디아는 이런 제품들이 270, 280g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과 비교해서 무게를 550g 이상 줄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제품들과 그 다음 여기에 그 울트라의 예를 들어서 그 FG버전의 무게차보다 더 큰 무게차가 되죠. 그러니까 울트라도 MG와 그 다음에 FG의 무게차가 40g 가까이 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무게차로 무게가 이미 감소가 되어 있고 뭐 네오2, 3가 대부분 200g 전후죠. 200g 전후이기 때문에 그러한 무게차가 되면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도 이제는 무게를 200g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TM4라든지 그 다음에 푸마 킹 플래티늄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파의 센스라든지 그런 제품들도 실질적으로는 무게를 줄이고자만 하면 200g까지 줄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줄일 수 있다는 거를 일단 미즈노가 다 보여줬고 물론 하이브리드에서 인조가죽이 사용되긴 하죠. 부분적으로 엑스플라이 프로도 그 정도까지 근접해 있고 근데 천연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다. 예를 들면 TM4 같은 경우도 7, 8에서 대부분 보면 이제 뭐 그러니까 8 정도만 오게 되면 그 니트들이 주로 사용되죠. 7에서 그렇게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되는데 그런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 코파 센스 같은 경우도 퓨전 스킨이라 그래서 캥거루 가죽을 얇게 가공한 것들이 표피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쪽에는 다른 인조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대서 그 천연 캥거루 가죽의 특징을 살리면서 신발의 내구성, 홀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화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렇다고 하면 무게가 200g으로 줄어들면 터치감이 정의를 할 때 캥거루 가죽만이 천연 가죽이기 때문에 내추럴한 느낌이어서 내 발에 잘 맞는다 하는 등식이 승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캥거루 가죽이라고 하더라도 캥거루 가죽과 발 사이에 어느 정도 두께의 패딩, 스폰지든 메모리 폼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가 공으로부터 오는 발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준다는 얘기는 발에 전달되는 직접적인 충격을 줄여주는 게 이게 터치 그러니까 패딩이 있음으로 해서 완화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장치가 있다는 거는 직접적인 충격을 줄여주는 직접적인 충격을 줄여준다는 말은 직접적인 터치감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 앞쪽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많은 패딩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앞쪽에서 터치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제품은 아예 안에 내부 신발 앞쪽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물론 이 울트라인 경우에는 앞쪽에 보면 그 이쪽 전면 보는 패딩 처리가 되어 있기는 해요 살짝.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전혀 패딩 처리가 안 되어 있고 다음에 GT만 하더라도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패딩 처리가 앞에 뭐 당연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없고 이런 두터운 패딩이 없는데 예를 들면 코파 센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심지어 여기 메모리 팜으로 그 파스 설정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 식이라고 하면
터치감이 캥거루 가죽이 터치라고 하는 그 공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 터치감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그 터치를 정의할 때 부드러운 터치냐 아니면 직접적인 터치냐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캥거루 가죽을 사용해서 캥거루 가죽이 천연 가죽이고 내추럴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발이 그 자체가 내추럴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캥거루 가죽과 그 다음에 사람의 발이 직접적으로 만났을 경우에는 터치감이 높을 것이라는 그런 식의 등식을 성립시켜서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시켜준 결과가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공을 차보면 발의 충격이 강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쪽이 실제로는 직접적인 충격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직접적인 터치감이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이 더 민감하게 공에 반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퍼가 얇을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일러에 대한 도식이 완전히 다 깨져 버리는 거죠. 우선 무게에서도 이제 스피드 사일러가 더 이상 현재 200g대에서는 특별히 다른 사일러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없고, 무게상에 큰 이점이 없고, 그 다음에 터치감이나 컨트롤은 극히 개인적인 그 기술의 영역, 공을 다루는 능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터치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천연 가죽인 경우에 터치감이 높을 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천연 가죽에 두터운 패딩 처리가 되어 있고, 신발은 전체적으로 외곽을 이런 식으로, 저기 뭐죠? 턱리스 구조로서 외관을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개인이 발을 알아서 맞추라고 하는 식이 되게 되면, 신발 내부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신발이 정확히 개인의 발에 밀착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질 않으면, 신발과 발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공간이 생기는 만큼, 직접적인 터치감에서 저해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도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파센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제품을 설계할 때 개인 선수들의 커스터마이징 요소들, 그러니까 선수들이 특정 발의 형태에서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신발과 밀착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요구들이 그 라스트에 반영을 시켜서 뭐 1mm 미를 더 깎아달라, 2mm 더 붙여달라, 두께를 그 측정된 거와 다르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라스트를 가지고 신발을 만든 다음에 그 신발을 테스트를 하더라도 라스트의 형태라는 게 사람의 정밀한 정교하게 그 울긋불긋한 모든 그 발의 형태를 다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하니까, 나무를 형태를 만들어, 속고를 떠서 나무를 만들었지만, 그 나무를 미세하게 다 다듬은 다음에 각 개인의 발에 맞게 최적화시키는데, 그렇다더라도 어퍼 자체라는 게이 자체가 360도의 전방위의 어떤 신축성을 가지면서 발에 밀착시킬 수 있는 뭐 포웨이 스트레치 형태의 그런 소재의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밀착시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뭐 예를 들면 인사이드 쪽에 1mm를 더 두껍게 해달라, 그 다음에 뭐힐 뒤쪽에 예를 들면 락다운 시킬 수 있도록 뭘 해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쭉 들여왔던 거를 제품 설계에 반영을 해서, 소위 말해서 센스팟이다, 이런 거 터치팟이다, 이런 걸 가지고 보강을 해서 발이 밀착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얻은 이점은, 조금 더 밀착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지만 결국 무게가 증가됐죠. 그러니까 터치를 극대화시킨다, 아니면 그 락다운을 극대화시킨 축구화가, 사실은 코파센스 같은 경우는 터치 축구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락다운 축구화죠. 천연 가죽으로 만들면서 최대한 락다운을 시키는 데 성공하는 축구화, 이렇게 볼수 있는 제품인데, 이제 그렇다고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무게, 터치, 컨트롤, 파워,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파워도 축구화가 개입할 요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컨트롤도 개인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지극히 개인의 그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축구화 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적고, 터치감은 제품의 소재와 두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들은 선수들의 감각, 발의 감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무게 자체가 예를 들면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정도는 적지만, 신발의 무게 자체가 가벼워지고 있고 있으면서 내구성을 갖는다는 것은 운동선수들, 장시간 운동을 해야 되는 선수들한테는 피로도 감소에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축구에서 남는 것은 무게감과
터치감을 만들어주는 소재에 관련된 산업,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새로운 소재들이 개발되지 않으면 축구의 기본적인 어떤 그 진보, 그러니까 어드밴스되는 새로운 제품들을 우리가 보기가 힘들어진다는 점이 있고, 그런 식으로 소재가 개발, 그러한 방향으로 소재가 개발이 되면 결국 각 축구화들은 처음에 최근에 우리가 분류했던 네 가지 사이로, 세 가지 사이로 이런 식의 분류가 결국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푸마가 원을 내면서 지금까지 여러 개 자기들이 했던 사일로의 분류, 스피드 사일로, 그 푸마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에보 터치, 에보 파워, 이런 식으로 분류했던, 에보 스피드, 이런 식으로 분류했던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결국 원으로 가져간다 했다가 지금 울트라와 그 다음에 퓨처 지로 제품을 다시 분화시키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사일로로 개념의 정립,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제품을 예를 들어서 차별화시키되, 푸마가 어쨌든 그 울트라라는 획기적으로 무게를 감소시킨 제품을 만들긴 했었어도, 정식으로 출시된 MG 모델에서의 무게가, 이런 퓨처지 무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면, 결국 어퍼에, 동일한 어퍼를 쓰면서도 스터드에 따라서, 만약에 그 신발의 무게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신발의 특성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일로 분류 개념은 완전히 붕괴가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두 제품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품상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 물론 울트라 모델인 경우에는 매트릭스 에보라는 얇은 우분천인데, 천 자체로는, 이 당시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천 자체가 갖고 있는 거는 천에 우리가 쓰게 되면 코팅을 하지 않으면 그 강도가 약해서 대부분 쓸 수가 없죠. 니트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케블라라든지 카본 소재를 부분적으로 섞어서 신발의 내구성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라이닝은 굉장히 얇게 어퍼를 지지하는 정도로만 처리를 하고, 앞쪽은 말씀드렸듯이 얇은 패딩 처리를 해서 발가락을 기본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FG 스터드를 채용을 하게 되면 무게가 160g대로 떨어지고, 만약에 여기에 그게 아닌 TF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MG 스터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무게가 200g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200g대가 되고, 그 다음 160g대가 될수 있는 동일한 어퍼로. 그렇다고 하면 이 슈퍼는 기본적인 특징이, 스피드로 분류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하게 아니면 컨트롤이라 분류하기도 어렵고, 예. 그러나, 어쨌든 FG를 사용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경량화된 축구화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울트라의 이 소재, 어퍼가 주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신어보고 괜찮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 축구화의 MG 스터드를 기반으로 해서 맨땅이나 인조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그 자체로는 이 축구화 갖고 있는 어떤 멀티성이라고 해야 되나? 결국에는 이 축구화는 단순하게 우리가 스피드로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축구화를 프로 선수들 기준으로 볼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 선수들도 축구화를 사용하는 하나의 그룹인 것뿐이고, 그 그룹 중에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뿐이지, 그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신는 축구화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축구화의 모든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축구화를 그렇게, 그런 선수들을 대상으로 좀더 나은 경기력을 위한 스포츠화이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는 스포츠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제작은 하지만, 실제로 이런 제품들이 사용되는 거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 아마추어들, 축구를 직업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에게 워낙 많은 숫자가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반드시 우리가 선수를 기준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해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머큐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소재상으로 여러 가지, 여기에 이렇게 보면 1번, 2번, 3번, 4번하고 밴드가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밴드가 들어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퓨처지에 가까운 컨셉이라고 생각이 들수 있지만, 무게상도 사실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두 제품을 놓고 보면 비슷해 보이긴 해요. 또. 예, 컨셉상으로. 근데 이런 컨셉상 비슷해 보이는 것도 대부분이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축구화들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사일로 분류,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일로의 분류에 의해서 신발이 구분되는 건 아니고 소재와 착화감에 의해서 이제 분류가 되는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디자인, 색상에 대해서 의해서 단순하게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 있다고 해도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어퍼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는 코팅이 동일하고, 그 다음 여기 어떤 텍스처를 만들었건, 어떤 구멍을 만들었건, 어떤 메쉬를 만들었건, 그것들이 전부 다 코팅에서 다 덮여져 있는 상태고, 두 겹, 3겹, 그러니까 2레이어, 3레이어로 어퍼를, 들어가는 라이닝 이런 것들을 다 겹쳐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예를 들면 2레이어라고 하지만, 이런 제품들도 바깥쪽에 있는 어퍼 안쪽에다가 어떤 천이든, 뭐, 뭘 대기만 하면 그건 어쨌든 기본 2레이어가 되는 거라서, 2레이어, 3레이어로 어떤 거를 부분적으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어퍼에 있는 각 레이어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니트에다가 코팅을 한 거게 되면, 결국에는 인조가죽이고, 니트 축가라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우본 천으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 에버 천이랑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퍼가 점점점 나이키도 그렇고, 이렇게 패딩이 최소화되고, 어퍼가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터치감에서도, 사실은 큰 차이를 갖고 오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이전과 같이 결국 중요한 요소는 뭐냐? 각 축구화의 브랜드들이 특이하게도 각 사일로별로 아니면 각 브랜드별로 약간의 미세한 라스트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준 라스트라는 게각 브랜드마다 존재하지는 않아서 신발의 외관, 형태가 개인의 발과 어떤 축구화가 더잘 맞아떨어지느냐, 그리고 소재가 그 소재가 주는 어떤 이렇게 밴드 타입으로 처리되어 있는 축구화들, 이것도 밴드고 이것도 밴드죠.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똑같다고 보면 실제로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었으니까 다 똑같았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신발의 구조라든지 신발의 만듦새가 두 제품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소재, 어퍼 소재상의 차이가 크게 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어퍼 소재가 주는 느낌이 확 다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착화감에 있어서는 그 제품의 예를 들면 스터드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그라운드 환경이라든지 스터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같은 축구화에서도 서로 다른 느낌이 있고, 이 축구화에서도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스터드 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SG, FG, HG, AG 이런 식으로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라운드 환경에 따라서 신발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통된 이 축구화 하나를 가지고 특정 착화감 하나가 무조건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그저저전그 뭐죠 규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착화감 자체가, 왜냐하면 그라운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 보시다시피 이제 밴드가 사용되는 이런 거에는 결국 어퍼의 텐션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스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서 발에 각 개인의 발에 어느 정도 그 타이트함 정도가 느껴지냐 하는 그런 차별성을 어떻게 갖고 오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뒤꿈치 부분이 뭐 앞쪽 부분의 길이를 대강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길이를 맞추었을 거고 그 다음에 발부를 맞췄을 경우에 뒤쪽에 힐 쪽에서 예를 들어서 전달되는 발 뒤꿈치 당김 현상들이 어느 정도 어느 쪽에서 더 완화가 되고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익숙해지는지, 예를 들면 늘 말씀드리지만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 뒤쪽이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 힐컵에 들어가는 자 개인의 발뼈가 발 뒤꿈치 뼈의 모양이 이 축구화가 안 맞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게 계속 사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축구화 구입할 때는 눈을 돌려서, 단순하게 이게 스피드 사일로니까 내가 더 공격 포지션에 있으니까 더 빠르게 뛸수 있는 축구화를 사야겠다 하고 이런 제품을 알아보는 거는 지금으로 봐서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왜냐하면 무게 차이도 나질 않고, 실제로 신발의 만듦새 차이도 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소재가 획기적으로 이 울트라 소재가 사용됐다고 해도 매트릭스 에브라는 소재 자체는 천으로 만들어서 그 천의 그 강성, 쉽게 말해서 천이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소재를 사용한 것뿐이어서, 이렇게 소재를 사용하나
니트에다 코팅체를 해서 사용을 하나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주진 않는다. 그리고 이런 전대들은 기본적으로 어퍼의 두께에 따라서 터치감 이런 것들이 좌우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패딩을 얼만큼 사용하냐에 따라서 동일한 소재라도 서로 다른 느낌을 만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소재가 갖고 있는 특성, 소재적 한계, 소재 특성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신발이 축구화들이 각 축구화들이 확연한 변별성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비슷비슷하다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미즈노 모렐리아2, 그다음에 뭐 코파센스, 그다음에 엑스플라이 프로 이런 천연 가죽을 사용하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도 실제로 제품의 미세한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차이들을 만드는 것들이 단순하게 소재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또 라스트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아웃솔의 스터드의 소재, 그다음에 배치, 그다음에 개수 이런 것들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같은 캥거루 가죽이라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사실상 큰 변별성이 없는데 결국에는 내가 찾는 거는 내가 신었을 때 편한 축구화를 찾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변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캥거루 가죽이든 아니면 이러한 인조 가죽으로 만든 축구화든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한 소재인 경우에 나에게 맞는 축구화, 내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터치 사일로고 스피드 사일로라서 터치가 잘될것 같으니까 이걸 산다든지 아니면 이게 스피드 사일로니까 무게가 가벼우니까 내가 더잘뛸수 있으니까 이걸 산다든지 하는 식의 접근, 축구화를 구입하는 접근 방식은 조금 우리가 시정을 해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고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더라도 엄브로에서 만드는 예를 들어서 뭐 토크라든지 아니면 뭐 역시 뭐였죠? 최근에 나온 게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메두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캥거루 가죽이면 코파센스 같은 모델도 있고 TM4 8 같은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엑스플라이 4가 있고, 모렐리아 2 같은 모델도 있고, 레블라 컵 같은 모델도 있고, 굉장히 사실 다양하죠. 그 다음에 클래식하게 여전히 만들고 있는 뭐, 디아도라 이런 모델이 있는데, 실제로 같은 캥거루 가죽이지만, 어퍼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를 어떻게, 어떤 소재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라스트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같은 소재지만, 다 같은 소재지만, 미세한 착화감의 차이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축구화를 제조하는 기술인데 지금 오늘 비교를 해드린 요 제품 울트라와 그 다음에 이 베이퍼를 놓고 비교를 해도 실질적으로 스터드라든지 이런 거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축구화 자체에 큰 차별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두개 중에서 내가 어떤 쪽을 내가 디자인 더 선호를 하고 어떤 쪽이 내 발에 더잘 맞느냐 그런 것들만 고려하면 오히려 축구화를 선택하는 건 조금 더 쉬워진다. 왜냐하면 사일로 머리 개념 버려버리고 포지셔닝 개념 버려버리고 소재에 대한 그 다음에 편견과 그걸 버려버리면 제품을 신어보고 그 다음 비슷비슷한 무게들이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고르는 것 중에서 뭐그 고른다는 것은 결국 신어보고 착화를 해보면 아 이게 내 발에 더 편하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선입견을 어느 정도 버리고 나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피드 사일로 하는 이두 제품이 실제로 지금 다른 제품과는 또 비교를 해보면 큰 차별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축구화를 단순히 어퍼만 가지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게 어떤 축구화는 한 축구화의 어퍼에 네 개 이상의 스터드가 사용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의 어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축구화의 특징을 분류를 한다 하는 것도 역시 어려운 부분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 뭐 축구화를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 구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차원에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지난 방송 영상과 그다음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아디다스 축구화의 스피드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게 콘츄르에 해당될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다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